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혼자 이야기를 혼자 읽을까요? 아니면 친구랑 읽을까요? 중간에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시킬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우선 읽어드릴게요.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이라. 다니엘 2장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은 누구 갔네 살 왕은 두려웠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려고 연사를 불러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왕의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또그 꿈을 뜻이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왕의 꿈에 무엇에 관한 것인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왕의 꿈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에 감사드려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왕은 꿈에 대해 알게 되어 나서 만족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의 지혜가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형무를 해주셨어요. 온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웠어요. 다니엘을 자신이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6장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우리 위해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또 다른 신하들이 많았어요. 왕이 다니엘을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통성스럽게 나라의 일을 잘 맡아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왕에게 일러 벌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에게 나쁜 법을 만들겠어요. 그 법은 이랬어요. 누구든지 왕의 신으로 믿고 하고 절해야 한다.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의 밥으로 준다. 아, 맞다. 있잖아요. 5분 정도 하면 라이언이 딱 맞춰서 온대요. 기대된다. 어떤 인형일까요? 여튼 그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균형. 라이언이네? 오늘 너가 나왔어? 다른 인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라이언이에요. 그럼 너가 읽어줄래? 왜? 너가 읽어줘. 알았고. 그 나쁜 사람들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많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서 창피를 당했지만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다니엘을 알아맞혔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을 알고도 늘 하듯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을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와, 잘 익었어. 봐봐요. 대사는 내가 읽을게. 재미없잖아. 아니, 이거.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을 괴롭혔어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 사정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법이니까요. 왕이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이 큰 놀란 사적으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날 밤 왕은 잠이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적으로 가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좋아주셨니? 왕은 걱정한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러봤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셨어요. 너 근데 아까 전에 시술하는 거 봤는데 너 남자 아니고 여자니? 나 여잔데. 근데 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 난 그냥 파란색 옷이 좋아서. 어디가? 라이언이 방금 날 도망가려고 했어요. 얜 여자래요. 파란색 옷이 좋아서 그냥 입는 거래요. 원래 여잔데.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너가 읽어야지. 알았어.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이 몸에서는 아무런 상처도 입은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두 백성들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와, 해설 잘한다. 내가 잘하긴 하지.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얘는 성별이 여자래요.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얘는 여자고요. 하고 얘는 좀 라이언. 원래 라이언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되게 주황색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카카오 프렌즈에서 무찌랑 많이 놀아요. 무찌 인형은 없지만 그러면